안녕하세요. 깨끗하게 정리된 네일에 네일 팁을 붙여보려고 합니다. 저는 손을 많이 사용해서 인지 혹은 핸드크림 바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인지 손이 너무 거칠고 더 못생겨졌어요. 이렇게 네일 팁의 종류가 많아요? 종류가 참 많죠? 이렇게 컬러가 있는 네일팁도 있어요? 종류도 많지만 네일의 모양에 따라 쉐입이 다른 네일팁이 있습니다. 내 손에 예쁘게 맞겠다. 이번엔 이런 팁을 할 때마다 기분에 따라 다른 느낌으로 연장할 수 있어 좋은 것 같아요. 코핀 모양. 이건 뜯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몬드 모양. 스틸레토 모양. 팁의 길이가 비교적 짧은 모양. 이렇게 본인 손톱에 맞는 사이즈를 골라 쭉 선택해놓고 붙이기 시작하면 편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손톱 모양에 따른 이름. 저는 이번에 연한 핑크색이 있는 팁으로 붙여보려 합니다. 알코올이나 혹은 리무버로 우선 유분을 닦아줍니다. 유분이 있을 경우 팁이 뜨거나 빨리 떨어질 수 있어요. 잘 닦아주세요. 저는 손톱 안쪽에 유분이 조금 많은 편이라 본더를 사용해서 유지력이 조금 더 있게 바르겠습니다. 손톱 바깥쪽보다는 안쪽을 중점적으로 신경 써서 발라줍니다. 안쪽에 유분이 더 많겠죠?
유지력 좋은 베이스 젤로 연장하려 합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한번 베이스 바르겠습니다. 제가 자꾸 젤을 뜯어서 사실 손톱이 두껍지 못해. 베이스 젤로 한번 다 바르고 큐어해줍니다. 베이스 젤은 램프에 30초 큐어링 해줍니다. 본격적으로 베이스를 자연 네일에 이렇게 바르고 네일팁 안쪽에 베이스 젤을 바르고 공기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 틈으로 물이 들어가면 곰팡이가 생겨요.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밀착시킨 후 핀큐어에 각큐어링 해줍니다. LED가 3개라 조금만 큐어링해도 쫙 붙는답니다. 쫙 잘 붙었죠? 큐어링 최고! 이런 식으로 붙이고자 하는 손톱에 네일팁을 붙여줍니다.
금방 다 가능하죠? 참 쉬워졌어요? 다 붙인 후 전체 손톱을 램프에 1분 정도 큐어링 해줍니다. 짱짱하게요? 제니퍼는 LED가 3개라 정말 잘 붙어요. 다른 핀큐어는 LED가 1개라 조금 오래 붙들고 있어야 되더라고요. 잘못하면 공기가 들어가게 뜨고. 짜잔, 잘 붙였죠? 사실 이 길이가 제일 이쁘지만 저는 살림도 하고 또 택배도 포장해야 되고 해서 길이가 좀 길게 느껴져서 줄여보려 합니다. 일자 클리퍼로 딱딱 원하는 만큼 길이를 줄여줄게요. 손톱 아래 살과 같이 붙었다면 이런 식으로 밀어서 띄워줍니다. 이제 자른 네일팁 모양을 원하는 대로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파일 150 또는 180이 있지만 자연 네일할 때 사용하시고요. 인조 네일은 오래 걸려서 네일 파일 100으로 하시는 게 편해요. 숫자가 낮을수록 센 파일 아시죠? 가운데를 중심이라 보시고 눈으로 확인하면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파일링 하실 때 힘을 빼고 하시는 게 좋아요. 잘못하면 모양이 흐트러질 수 있거든요. 힘을 빼고 살살 파일링 하시면 잘 됩니다. 저도 처음엔 뭐든 힘을 꽉 주고 했는데 살살 하는 게 더 잘 되더라고요. 한번 힘 빼고 해보세요.
샌딩 파일로 표면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손톱 끝쪽도 한번 쓱쓱. 샌딩 파일도 힘을 빼고 살살. 아 맞다, 이건 잠깐 팁인데요. 만약 자연 네일에 광을 내려고 한다면 꼭 힘을 빼고 해보세요. 자연 네일 광 낼 때 꽉 힘주고 광 파일링하면 더 광이 안 나요? 이렇게 원하는 길이로 조정해봤어요. 이제 가루를 닦아줄까요? 전체적으로 베이스를 도포해서 위쪽에 턱이 있는 경우 턱도 맞추어 줍니다. 붙인 손, 안 붙인 손 역시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죠? 제 손은 예쁘지 않아서 사실 붙이는 게 조금은 더 예쁜 것 같아요. 자주 붙이다 보면 붙이는데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색이 있는 팁은 특히 칼라를 따로 바르지 않아도 깔끔한 것 같아요. 핑큐어 젤램프 사용해서 네일팁 붙이기 참 쉽죠? 한번 해보세요. 오늘도 예쁜 손하고 기분 좋은 하루 되세요.